대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동포도축제 개막식 진행을 맡은 저는 박용관. 저는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동포도축제는 K컬처 관광이벤트 백선에 선정된 아주 우수한 축제입니다. 기존 단위 방문객이 머물고 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요. 아, 영동포도축제는 축제 전용 행사장인 레인보우 힐링광장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공간인 친환경 포도 키즈랜드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인보우 힐링광장지 전체를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가족 단위 체험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즈랜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라는 거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화두입니다. 이 기후, 이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상당한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 축제 개막식에 친환경 축제를 선포하고 축제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정말 애 많이 쓰 우리 영동축제관광재단은요 친환경 체류형 축제로 2023 영동포도축제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네.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올해 축제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2023 영동포도축제 개막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 영동포도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선언은 이혜종 영동포도연합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개막선언문 보약과 과일이 고장이자 포도산업의 축구인 영동을 방문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동포도연합회장 이혜종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3 영동포도축제에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을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 영동포도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축제 2023 영동포도축제 개막이 선언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 표창입니다. 시상은 김영환 도지사님을 대신해 황형구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영동포도연합회 이사 박세훈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특정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영동군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헌신하여 충청북도 농업발전에 귀한 공이 크고 이에 부착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표창장 영동포도연합회 이사 김기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영동포도연합회 이사 김동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영동군 지방농업수기 양혜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저희 함께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가족분들의 꽃다발은요 기념 촬영이 끝난 후에 무대 아래로 수상자분들이 내려갈 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을 이렇게 찍어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황영구 정모 특보님과 수상자분들이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덕운동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대한 표창을 음악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좀 보람이 되죠. 네. 네. 의미 있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포도왕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혜종 영동포도연합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패 영동포도 샤인머스켓 최우수상 용화면 양기정 귀하께서는 2022년 영동포도 우수재배농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모든 연합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영동포도연합회장 이혜종 여러분 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와 함께 부상으로 농산물 상품권도 함께 수여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진태님, 예, 맞습니다. 표창패 영동포도 샤인머스켓 우수상 매국면 이진태 이하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표창패와 꽃다발 부상으로 농산물 상품권이 함께 수여됩니다. 다음 박수영님 표창패 영동포도 샤인머스켓 장미여상 신천명 박수영 이하내용 같습니다. 상패 전달해드리죠. 꽃다발과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표창으로 농산물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표창패 영동포도 캠베럴리 최우수상 양산면 김해근 이하 내용 같습니다. 패 전달하겠습니다. 표창으로 농산물 상품권이 전해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영동포도 캠베럴리 우주상 행감면 이수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패 전달하고요. 부상으로 농산물 상품권이 전해지겠습니다. 표창패 영동포도 캠베럴리 장려상 영동군 용산면 송광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와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 농산물 상품권이 함께 수여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과 함께 수상자분들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은 함께하는 국민,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철 영동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동교수 정영철입니다. 오늘 2023 영동포도축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축제 한마당이 성대하게 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영동포도연합회 이혜종 회장님을 비롯한 2000여 포도농가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포도축제가 그동안 함께 뜻을 모으고 많이 수고를 아끼신 영동축제관광재단 박순복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전국의 7.8%가 생산되고 충청북도의 75.4%가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기단지일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백산 근령 끝자락에 위치해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의 풍부해 포도, 사과, 배 등 고품질 과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 생산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단체 관광객 중심이 경유형 축제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축제의 프레임을 체리언으로 새롭게 구성 또한 하였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축제 실천을 위해 종이 인쇄물 축소, 일회용품 사용자재, 친환경 제품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관광객 수요를 반영해
힐링관광 중심에는 어린이 놀이공간인 친환경 포도 키즈랜드에 재구성하였으며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체리형 축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열리는 제1회 영동포도축제 전국 유선형 풋살 페스타는 체리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영동포도축제와 유선형 풋살 페스타를 결합한 새로운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포도축제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저렴한 가격에 고향의 능력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영동군이 우리나라 포도산업의 메카로 더욱더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축제를 통해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가 명실상부한 중북지방 최고의 명소로 대내외에 널리 나는 중요한 축제의 장소로도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영동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2023 영동 포도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가족, 친지,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기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 구진 날씨에도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영동군을 뼛속 깊이 사랑하는 지수비단의 환영사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한 마음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영동포도축제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해주신 주요 내빈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의 축사를 황형구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영동국민 여러분, 달콤한 포도향기가 넘치는 영동군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황형구입니다. 경쾌한 국악과 보랏빛 포도가 향기가 그득한 영동에서 2023 영동 포도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는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불볕더위가 우리 포도농가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 농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올해도 변함없이 포도가 향스럽게 익었습니다. 그동안의 누구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정영철 영동구민과 이혜종 영동포도연합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민 여러분, 영동은 전국 최대의 포도주산지로 영동포도의 달콤한 맛과 향, 풍부한 가득, 높은 당도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포도축제는 우리 충청북도 지정축제로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는 영동군 최고의 자산인 영동포도를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도시 은퇴자, 도시 청년 등 도시의 유효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해서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도시 농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농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동 포도축제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세월을 이어온 전통문화 함께 어우러진 이곳 영동에서 잊지 못할 달콤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명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황영구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이신 박덕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아,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동포도축제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영철 군수님과 이해종 영동포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맛 좋은 명품 포도 생산에 구슬땀을 흘려주신 사천여 포도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동포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포도입니다. 저도 오늘 국회에서 인사말을 할 때 영동 와인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포도가 없으면 와인 생산이 어려운 겁니다. 양질의 포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영동 와인이 명성에 걸맞게 잘 팔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영동군 공직자 또 정영철 군수님과 함께 지금 저희들의 숙원 사업인 세계 국악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부농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뛰면 이제 아마 우리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정영철 군수님과 영동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뜻을 이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영동 포도 화이팅으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크게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동 포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이신 박덕흠 국회의원님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요. 열린회의 신뢰받는 의정부위원회 힘쓰신 이승주 영동군의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동군의 의장 이승주입니다. 포도하기 물씬 풍기는 8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오늘 2023년 영동포도축제가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이처럼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성공적인 포도의 축제 개최를 위해 물씬 양면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정영철 교수님과 이해종 영동포도연합회장님, 박순복 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라는 이번 축제 슬로건처럼 나흘간의 축제 기간 동안 영동 국민과 방문해 주신 관광객 모두가 영동포도 복숭아 등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과일과 농특산물의 맛과 향에 빠져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추억 듬뿍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동군의 의원 모두 영동포도축제가 전국 최고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영동군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영동포도축제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승주 영동군의 의장님의 축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다음은 영동포도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영동군의 작은 결혼도시 인천시 박종효 인천남동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종효 인천남동구청장님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매도시 인천 남동구청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포도축제 무대에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보고 싶어도 또 맛있는 영동 포도를 현장에서 먹고 싶어도 정말 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주 훈련만 잘 마치고 만사 제쳐놓고 영동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영동으로 달려온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중부 내륙 지역 특별법도 소개가 있었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생생 발전을 영동군과 우리 남동부가 함께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달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마도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자란 영동의 포도와 와인을 즐기셔서 행복에너지가 아주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이 행복에너지가 10월 12일에 있을 난개 국악축제와 와인축제에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포도축제와 국악축제 그리고 와인축제가 세계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 발전을 그리고 희망찬 영동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좋은 추억 만드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축제 준비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축하해 주시게 함께해 주신 우리 정부위원장님과 모든 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동 축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호효 인천 남문구청장님의 축사까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2023 영동포도축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동군의 해외 자매교련 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의 안토니오 레몰로 시장님께서 축사를 대신해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그 축하의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국과 미국을 방출해 출구이 더더욱 선부한 영동군 포도축제 개매로 인생으로 축하드리며 사랑하는 자미도시 영동군이 군수님 이하 원예자 여러분들께 문안 입사를 드립니다. 조영철 군수님과 영동군이 여러분께 이번 남수의 모모담아 정부의 지시원은 리반이라는 인중원지 이군은 군무원 리필드는 축제 전상격에 입수합니다. 이별 방문이 유후 공예로 유권과하고 영국의 복수와 이 영준을 위한 파트너십 원호의 피그와 피그로 바람으로 대구로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많이 해서 우수사리에 유치인대에서 오겠어요. 영군동이 이별인 고용 개선 분야 교순 3조 수상한 예수 축하 이사를 문합니다. 축하드리며 축제로 여기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축하해주신 네. 많은 분들 모시고 저희가 축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가름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영동포도축제 친환경 축제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선포식에 참여하시는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동포도축제는 친환경 축제 실천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다회 용기 권장, 친환경 제품 확대를 통해 친환경 축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제 선포식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영동포도축제를 통해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더욱 커질 텐데요. 환경 사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사회 전반으로 전파되길 바랍니다.
저희 선포식은 준비된 물조리개로 화분에 물을 부으면 꽃이 피어나는 방식으로 연출됩니다. 네. 그럼 친환경 축제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영동, 지구를 생각하는 영동포도, 지구를 생각하는 영동포도축제, 친환경축제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동포도축제는 친환경축제 실천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담배용기 권장 및 친환경 제품 확대를 통해 친환경축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 지구를 생각하는, 이 지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3 영동포도축제 개막식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